어우 너무 이쁜데 뭐야 자연 속에. 우와. 이게 집이에요? 오. 어머나. 우와. 결혼 40년 차 김양순입니다. 지금 이제 식당 지금 운영하는 거는 10년째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음식업을 하기 때문에 주방에서 제가 더 도와주고 17년째 이제 농사 짓고 있어요. 감자 왜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다리 느낌이 역시. 네. 어우, 너무 좋아 보이네요. 여보! 응? 감자를 이렇게 다 찍어 놓으면 어떡해? 아이고, 갖고 가. 그, 저쪽으로 갖고 가. 얼른 갖고 가야지. 전형적인 갱년기. 얼른 저기 야채도 저기 하고 얼른은 저기 하세요. 빨리빨리 보고 확인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내가.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대장이에요. 그냥 명령적으로 다 얘기를 한다 그러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똑똑. 갱년기 무기 삼지 말 사람아 왜 갱년기 갖고 자꾸 무기를 삼아. 아, 그 갱년기 5년 그거를 못 참아서 어? 갱년기가 아니고 쌀쌀맞게 한다고. 나 진짜 이 양반하고 살면서 해달라는데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너무 참고 살았던 거야. 아, 그게 폭발했다. 우리 애기 아빠 만나서부터 진짜 지옥같이 살았어. 지옥같이요? 여보. 네. 야, 안 하기로 했잖아. 가만 있어. 가. 아마 다시 하고 싶어. 당신이 애박하고 전화 안 받고. 어머. 그때부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집을 안 들어오면 전화를 하잖아요. 당구쳐, 녹음해. 아. 그리고 하루만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걸 반복을 하니까 이게 내가 결혼하면서 후회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맨날 나 불러놓고 앉혀서 무릎 꿇고 앉혀서 앉혀놓고 왜? 야단쳤잖아. 뭐 잘못도 안 하는데. 그건 어차피 17년 전에 이루어진 일 아니야. 헬만 쟀으면 그만해. 지나간 과거의 일을 뒤척여서 우리가 발전되는 생활이 아니야. 그치? 사람이 살다 보면은 100%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는 어차피 흘러갔기 때문에 그게 뒤척여서 소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못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야,